네, 굿모닝뷰 전날 있었던 주요 기업 뉴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먼저 이 산업통상자원부가 LNF의 미국 양극재 공장 건설을 불허했습니다. 이 첨단 기술인 양극재 제조 기술에 대한 이 보안 조치가 미흡하다는 이유에서인데요. 이 국내 핵심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된다는 우려가 컸습니다. 이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자동차 배터리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통과가 되면서 이 국내 배터리 소재 업체들이 앞다퉈서 이 미국 진출을 검토하는 상황인데요. 그런 상황에서 나온 결정이라서 업계의 파장이 예상되기도 합니다. 따라서 국외에서는 이 하이니켈 양극재 공장을 건설 추진 중인 이 국내 다른 업체들도 긴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특히 소재 업체 중 상당수는 기술 보안 측면에서 이 대기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, 중견 기업들인데요. 그래서 이번 결정으로 이 미국 진출이 상당 기간 지체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. 관련 소식도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카카오 게임즈가 모바일 게임 무마무스메가 일본 이용자와 국내 이용자 간의 차별 논란을 겪고 있습니다. 이 국내 서버와 다른 나라 서버 사이에서 재화 지급량의 차이 그리고 이용자들을 무시하는 태도에 화가 난 건데요. 이용자들은 특히 이 카카오 게임즈의 소통 방식에 분통을 터뜨렸습니다. 이 어제 게임 이용자들은 카카오 게임즈를 항의 측면에서 이 게임을 상징하는 마차를 회사 앞에 보내기도 했습니다. 이 마차 옆면에는 무책임한 공지, 그리고 계속되는 유저 기만, 그리고 소통해라 이런 식으로 적혀 있었는데요. 카카오 게임즈의 대표는 이 소통 방식을 개선하고 회사의 업무 방식을 재정비하겠다는 사과문을 내기도 했습니다. 이 무마무스메 이용자들은 지금 로펌과 계약을 맺고 소송전을 준비하고 있기도 하고요. 또한 환불 운동까지도 번졌는데요. 곧 있으면 이제 국정감사철인데 지난 국정감사 때 문매를 맞았던 이 카카오의 경우에는 신경이 쓰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. 관련 뉴스도 체크해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태풍 힌남노로 침수 피해를 입었던 포스코 포항제철소가 이 고로 재가동에 성공은 했지만 압연설비 복구가 늦어지면서 후폭풍이 확산되고 있습니다. 이 포스코의 철강 제품 수출이 급감을 하자 이 아시아 시장에서 거래되는 철강 제품의 오퍼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고 이 신일본제철 등 포스코의 경쟁 회사들이 반사 이익을 누리고 있는 건데요. 이 포스코 제품의 수요가 줄어들게 되면서 해외 철강사들이 가격을 올리고 있는 겁니다. 또 내수 시장에서는 열연과 냉연 제품 등 이 가격이 급등세를 보이면서 자동차와 가전업계들의 원가 부담까지도 커지고 있는데요. 이 철강업계 관계자는 포스코산 이제 신규 오퍼가 멈춘 상태라고 하면서 포스코는 당분간 설비 가동이 불가능해서 국내를 중심으로 공급을 할 예정이고 수출 시장에서는 공급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. 또 이로 인해서 수급이 타이트해지고 단기적으로도 중장기적으로도 가격이 오르는 분위기다 이렇게 전하기도 했는데요. 이 포스코 플레이션이라는 말까지 생겨나면서 산업계를 강타한 상황입니다. 관련 뉴스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또 네, 다음 뉴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GS 리테일이 GS 홈쇼핑과의 합병 1년 만에 국내 사업부의 구조 조정을 진행한 데 이어서 이제 해외 사업부에 대한 움직임도 박차를 가했습니다. 이 수익이 나는 사업에 제대로 힘을 싣고 이제 성장 동력 확보가 되지 않는 사업은 하루라도 빨리 과감하게 접겠다는 건데요. 이 러시아와 키프러스 등 비주력 홈쇼핑 사업부는 청산을 하기로 했고요. 이 베트남과 몽골, 인도네시아는 자금을 투입해서 공격적으로 몸집을 키우기로 한 겁니다. 즉 해외 편의점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는 건데요. 이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그리고 몽골 법인은 모두 유상증자로 지분을 늘리기로 했고요. 또 투자 규모도 키울 예정이라고 합니다. 동시에 상품 차별화 그리고 현지화 전략으로 K푸드를 내세우면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기도 합니다. 이 GS 리테일은 이달 헬스앤뷰티 온라인몰을 철수하고 오는 11월 말까지 이 오프라인 점포도 철수하기로 했는데요. 이 과감하게 선택과 집중에 나선 이 GS 리테일도 여러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지금까지 굿모닝뷰의 김예솔이었습니다.